소개할 룸은 메리어트 스트롱스 호텔의 기본 룸인 딜럭스 킹입니다. 룸 사이즈는 37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403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자, 욕실이고요. 우측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미니바입니다. 스낵이 있고요. 자, 창가 쪽에는 한 명이 자도 충분한, 뭐두 명도 잘수 있는 폭이 괜찮은 소파 베드입니다. 성인 한명 자기에 뭐 넉넉한 크기죠. 키가 2m에도 상관없는 소파 베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형 테이블인데요. 책상 겸용이죠. 여기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 침구를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고요. 자녀 한명 정도 가운데 재울 수 있는 폭입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LED등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방의 분위기는 매우 환합니다. 자, 침대 우측에 같이 협탁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TV 아래에는 선반이 있어서 이런저런 물건 두기 좋습니다. 자, 미니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낵이죠.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합니다. 자, 미니바입니다. 미니바에는 다양한 음료, 뭐 맥주, 콜라, 사이다 다 있죠.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합니다. 자, 가격은 제가 아까 보니까 세븐일레븐 가격에 거의 6, 7배 가격입니다. 감안해야죠. 5성급 호텔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가까운 곳에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세븐일레븐에서 음료 사다 드시는 게 여러모로 좋죠. 자, 커피와 차 세트, 컵, 그리고 다양한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스푼 있고요. 자, 여기 와인잔도 있고 글라스잔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역시 커피포트 글라스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목욕 가운 그리고 옷걸이입니다. 자, 밑에 안전 금고 그리고 런드리 백, 실내화 두 컬레, 구두 주걱, 구두약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볼수 있죠. 자, 이제 욕실 보겠습니다. 앞에 거울이고요. 밑에 세면대입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세면도구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치약지수로 갖춰져 있고요. 면도기도 있고, 옷 꿰매는 바느질 도구도 있습니다. 생수병, 또, 글라산 있죠. 자, 밑에 타월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타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기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변기고요. 자, 앞에 보면 샤워부스가 있는데 이 샤워부스는 아주 실용적이죠. 먼저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대형, 그쵸? 대형 용기가 있습니다. 자, 환경을 고려해서 일회용품을 없애는 호텔이죠. 자, 여기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자, 이 욕조의 요거는 넣다 뺐다 할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 닦기 좋습니다. 자, 욕실에서 침실에서 욕실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취향에 맞게끔 옷장이 오픈형입니다. 요즘 호텔들의 트렌드는 옷장에 문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소파 베이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자, 바깥의 뷰는 그냥 수라왕 실롬 지역의 이웃 건물들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룸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세련됐죠?
그래서 이 방은 성인 두 명, 뭐 어린 자녀 한명 정도 자기 좋고요. 아, 저쪽에 소파 베드는 한명 자기도 넉넉하니까 뭐잘 이용하시면 이방뭐 자녀 두 명, 또 부모 두명 해서 총네 명이 잘수 있는 환경이 가능합니다.